메호씨. 그렇죠. 여보시오 메호씨. 여보시오 메호씨. 이거 해봐요. 여보게 메호씨부터. 여보게 메호씨. 으이. 아 여기 저 장이 조금 어려워갖고. 그렇지. 여기서 한번 저거 번화를 한번 해볼까 허든자. 으이시고. 한번 기가 막히게 때려봐. 으이시고다. 이것이 바로 잘하면 살판이고 응.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그렇지. 바로 살판이었다. 그렇지. 특히 육녀. 응. 육녀는 지금 엄청 롱런했잖아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비결? 예. 사주 팔자가. 아 사주가. 타고나셨구나. 응. 이거밖에 내가 할 게 없디야. 와.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따단. 어 용녀. 그래. 어 질문이 뭡니까 용녀? 네가 맞춰봐. 네가 맞춰봐. 아니 질문을 어떻게 맞춰요? 질문을 모르는데 질문을 어떻게 맞춰요? 아 평소 두 명 있는 것 같아. 내가 있잖아. 평소 두 명 있는 것 같아. 아 순복상 보니까 할 때. 예. 아 너 카 때마다 쳤어. 화초 화초. 어? 어. 화초! 어? 너 왜 이렇게 금방 맞히냐? 쳤다 하면은 화초죠. 선우용기는 그냥 보기만 하면 화초 쳤어. 나는 인도풍 때문에 캐스팅이 됐거든요. 인도풍? 네. 그래서 이 인도풍에 맞게 나를 캐스팅한 사람은 누굴까? 인도풍에 맞게 알까? 캐스팅한 사람? 캐스팅수가 알까? 인도풍. 인도. 깐디가 한 거 아니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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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디가 한 거 아니니? 간디다, 간디! 예, 예. 나가셨어요, 그분. 네? 반전이다. 살아 계셨을 때 한 거죠. 그래서 펭수. 황보. 저 사실 알아요. 그거 봤거든요. 아는 형님. 아. 오. 정답! 정답! 이상미! 어? 맞습니다! 이야! 룰라! 룰라! 룰라가 뽑았지. 벚꽃 만들었다. 어머, 똑똑하네. 근데 펭수가 은근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은근히. 네. 표현력도 좋고 네. 그 표현력에 대한 해석도 괜찮거든요. 네네. 네. 펭수 잘 인정하지 않는데 약간 저러고 있으니까 약간 좀 천재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약간 천재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닐까요? 또 그 과정이 되게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잘했습니다. 자,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화창하네. 화창한 날씨에 비가 와서 다들 신났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친구들이 호기심이 많아. 이 피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먹고 아이고 이거 근데 이거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텐데 이거 라는 주제입니다. 반전이네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보았었는데 그 상황들을 즐기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작품의 이름이 뭐예요? 작품의 이름? 네. 하늘에서 피가 내려와 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보시자한테 당했어. 어 뭐야? 또 감독님 갑자기 감독님 갑자기 뭐? 역시 재호는 벌써 자연이 됐어요. 풀인 줄 알았어. 자연 그 자체, 재호. 그럼 우는 거예요 지금?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해, 빨리 해. 학부야 얼굴 해. 재호, 재호 눈물 인서트 하나만 찍어주세요.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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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오케이, 빨리 인서트, 인서트 고. 울어, 울어. 어, 그만둘게요. 왜 우는 거예요, 근데? 아, 깃털을 보니까 너무 슬픈 생각이 당겨가지고. 의도가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의도 없어. 그냥 재호 스타 만들기 의도야. 아, 재호 잘했어. 재호. 혼자 사는 것보다는 뭐 어느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 그래? 응. 그럼 한번 찾아보자.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살고 계세요? 네.
혹시 룸메이트 안 필요하세요? 제 털갈이 이거 청소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해놓을게요. 이게 뭐예요? 죄송해요. 엄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아니야, 정신 차려. 화이팅! 가야! 가자! 어, 강아지도 있다. 안녕. 왈! 야! 왈, 왈! 왜 시비 걸어? 나 이 집은 안 될 것 같아. 가서 얘기 좀 해봐. 야, 우리 나쁜 동물 아니야. 안 된대. 가자. 안녕. 어머나. 오셨습니까? 안 드세요. 근데 점이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거 알아요? 과학적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데. 수학적이 아닙니다. 두 분이 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 저의 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추고 있던 성격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스탑 외치세요. 스탑.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어디 부정타게 건드리고 있어? 이문식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그 겉은! 겉은? 착이 아니고 겉은이요? 아주 강한 척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군요. 송준섭,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과연 맞아! 와우! 별이 몇 개예요? 8입니다. 와. 송준섭, 생일 언제입니까? 6월이요. 며칠이에요? 24일이요. 6월 24일. 6과 1을 합하면 8. 그리고 2와 4를 곱하면 8. 둘 다 8입니다. 8월 8일? 송준섭이는 저를 만나면서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8월 8. 8 숫자를 기억하세요. 자,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쫓아낼까요? 쫓아낼 이유. 가자, 뭐. 이 작가님은 여기 왜 있는 거지? 나가십시오. 우리 왜 온 거야? 여기 근데 내가 제가 악플 남길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가십시오. 8을 조심하세요. 가십시오.